안녕하십니까.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이번에 등각류, 퍼실리오소과 아르마질리줌소, 그 다음에 아셀루스소 개들이 병해충 지정이 돼서 사육금지가 된다고 해요. 이번에 뭐, 쩡비와 아이들이라는 유튜버분도, 키우다가 뭐, 압수를 당했다고 하는데, 그 압수당할 때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사육금지라는 내용은 없지만, 일단 뭐 밀리언 갤런에서 사육금지 통보를 받았고 병해충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사육금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매니아분들이 지금 반대 민원을 농림검역본부에 넣어주고 계세요.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셔서 여기 이 분이 뭐 상당히 민원에 대한 내용을 잘 써놨더라고요. 해서 제가 이 글의 링크를 영상 설명칸에 넣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셔서 민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퍼실리오소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대표적으로 호프만세키가 있죠. 이런 애들이 그렇게 생긴 지면우리들은 다 사이즈 대형에 뭐 발색 예쁘고 애완가치가 높게 생긴 애들은 다 퍼실리오소라 봐도 무방해요.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. 일단 뭐 퍼실리오 소미들도 금지를 당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아르마질리줌소, 이거는 뭐 쿠바리스톱을 제외하고 애완가치가 있는 애들은 다, 자 일단은 이렇게 대형 종벌레들인데 얘들도 다 사육금지가 될 겁니다. 만약에 그 이번에 병해충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요.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얘들 보면은 사실 우선도에서도 얘들이 병해충에서 지금 우선 돼야 할 금지 종도가 워낙에 많은데 지금 얘들을 금지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, 추가로 뭐 얘들이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얘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은 살아있는 식물을 거의 건들지 않거든요. 제 생각에 농민분들 중에 뭐 등각류로 인한 피해를 보셨다 하신 분들의 99%는 뭐 다른 멧돼지나 뭐 이런 애들이 고구마에 갉아먹고 이미 죽은 뭐 죽은 농작물이나 다친 농작물, 죽어가는 농작물, 썩어가는 농작물들을 애들이 갉아먹고 있는 걸 보고 아 공벌레가 우리 농작물을 죽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애들이 뭐 완전 과밀되면 살아있는 식물을 건든다고는 해요. 근데 뭐제 경험상 거의 없거든요. 아무리 과밀돼도 솔직히 뭐이 정도면 과밀 아닙니까? 이 정도면 과밀로 사육 지금 상당히 과밀돼 있는 상태인데 얘들 뭐 상추 싱싱한 거 줘도 안 먹거든요. 상한 상추나 먹지 잘안 먹거든요. 근데 살아있는 식물을 굳이 건드려서 먹는다.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마 많은 오해에서 나온 얘들의 병해충 지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얘들의 병해충 지정이 취소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셔서 이 등각류 병해충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판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민원 한번, 그 글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요. 다음 영상은 제발 사이다 영상으로 민원이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등각류 병해충 지정이 취소됐다는 영상으로 돌아오고 싶네요. 자,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